나윤권 씨의 나였으면 성시경 씨의 희재. 제가 어제 인스타 보다가 이 나윤권 씨가 그 성시경 씨 노래 그 성시경 다음으로 잘 불렀다 이러면서 이 노래 이 노래였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나윤권 씨 노래를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그래도 오늘 딱 신청하셨어요. 나였으면은 틀어드릴게요. 모르진 않는데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성시경 씨의 희재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. 희재도 제가 지난 손님이 신청하셔서 알게 된 곡이라서 몇 번 안 불러봤는데 연습한다고 오프닝 곡으로 계속 불렀더니 우리 그린 씨가 사장님 이제 희재는 그만 불러주세요 이러시고 이래가지고 당분간 안 부르고 있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신청곡 주셔가지고 전해드릴게요. 뒷부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오실 때까지 더 연습하고 더 전해드릴게요. 성시경 씨의 노래 희재. 아빠에 계신 분들은 영화 보고 오신 거예요? 네. 무슨 영화 보셨어요? 봤어요. 아, 그래요? 델리멘탈? 엘리멘탈. 엘리멘. 네, 디즈니 애니메이션. 아, 재밌었어요? 울었어요. 애니메이션 보고 울 수도 있군요. 네, 재밌었나 봐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영화는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라, 근데 한 1년에 한 두 편 정도 볼까 그런데요. 엄청 그 박스 오피스 달리는 것만 보는데, 영화 본지 꽤 됐는데 저도 한번 7월 달에는 도전해봐야 되겠네요. 네. 근데 울었다고 하시니까 좀 보기 망설여지긴 하네요. 네.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희재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? 네.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는 분께는 네 저희 여기 제품 댄싱 사이다 한 병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불러볼게요. 희재. 네.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하면 정말로 울면 내
같이 할게요. 더 크게요. 이러한 숨이 없었고 내게 쉽게 올려줘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대 보내줄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맘대서 여길 잘 모르겠어. 같이 해주세요.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. 거기 떠나간 그곳에서 날 기억하며 기다려요. 하루씩 그대에게 간신히 불렀어요. 감사합니다. 신청하신 곡 성시경 씨 희재 네 나였으면은 틀어드릴게요. 우리 저쪽에 제일 크게 따라해 주신 우리 모자 쓴 네 저것밖에 오늘 특별히 댄싱 사이가 두 병 드립시다. 네. 드시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니까. 원래는 우리나라 그 댄싱 사이더라고 해서 이제 와인은 포도를 착즙하잖아요. 사이더는 그 사과를 착즙한 건데요. 첨가물 하나도 없이 사과로 착즙한 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 맛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질 않으세요. 너무 안타까운. 네, 네, 두 개 다. 네, 세트로. 네, 네. 드셔보세요. 네. 포도 와인이 아니고 사과 와인인데 엄청 맛있는데 아무도 잘 안 드세요. 그래서 그냥 네. 근데 엄청 맛있습니다, 여러분. 드셔보십시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